자,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은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어떤 그 평가들이 좀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결국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한 상황이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가운데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다소 좀 혼재되는 그런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좀 뛰어넘는 상당히 좀 고용이 어떤 타이트한 어떤 여건 자체가 지속된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지만 금요일 날에 발표된 미 노동부의 그 고용 보고서를 통하면 일단은 이전치도 하향 조정이 됐고 실제 6월 고용 역시 좀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함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일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한 4.4%. 사실 이게 경기 정상적인 국면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2.5에서 한 3% 수준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도래가 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은행주들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고요. 미국주의 실적 좀 개선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기대치가 어쨌든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만약 소폭 좀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한다면 뭐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이제 6월 물가 그리고 이제 7월 달 금리 어쨌든 인상 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용 지표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밤이죠. CPI가 발표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기준은 이제 전월, 그러니까 5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 4%였는데 이게 3%로 이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헤드라인 쪽보다는 이제 근원 물가, 에너지와 식료품 그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5.3%였고 이번에는 이제 5%로 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이제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유가 자체가 이제 고점을 좀 기록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라든가 상품 인플레이션의 기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의 물가는 크게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근원 물가가 과연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이제 좀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주거비라든가 뭐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근원 물가의 하락은 아마 중고차 가격 하락에 일부 좀 기여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근원 물가가 여전히 5% 어떤 전후를 기록을 한다면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이미 뭐 높긴 합니다만 기정 사실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나 일부 매파적인 연준 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9월까지 그러니까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다라는 쪽은 아마 시장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달이라든가 8월 달 지표를 충분히 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가 만약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만약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물가에 대한 좀 민감도는 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CPI가 7월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9월 인상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